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의 핵심 소식을 1분 안에 전달해드리는 1분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유독 길었던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업인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소식.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는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요. 이번 1회만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상향했습니다. 기간은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그리고 선물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도에 시행돼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청렴의식을 높이는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과수, 화훼, 환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시행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농축수산 선물로 가족 친지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1분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